자, 그런데 아담이 먹어버렸네.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하와가. 근데 맨 먼저 누가 먹었어? 하와가. 그 참 여자가 문제예요, 이게. 네. 그런데 나는 거기서 또 느낀 게, 거기서 하와가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어. 그리고 지나 먹고 말 일이지. 또 누구를 갖다 줘? 하여튼 여자는 물고 들어가는 은사가 있었거든요. 자, 자기가 딱 먹고 신랑을 딱 갖다 주는데, 잘 보세요. 신랑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요. 예? 안 먹어요.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맞죠, 여보. 나는 죽더라도 당신은 살아야 돼. 역시 당신은 훌륭해. 그래? 그러니까, 먹느냐, 안 먹느냐는 계명이고, 계명인데 그 계명에 다시 반대로 뒤집으면 사랑과 계명이 붙었어, 지금. 예? 뭐와? 예, 사랑과 뭐가? 계명이 붙었어. 예, 그러니까,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은 뭔 문제예요? 계명의 문제고, 돌리면 사랑의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계명으로 보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사랑으로 보면 먹어야 돼. 그러니,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자, 한번 손을 들어봐. 여자는 남편이, 남자는 여자가. 예를 들어서, 잘 들어봐요. 자기 파트너가,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선악과를 먹고 먹으라고 가져왔어. 그러면 나도 아담같이 먹겠다. 나는 안 먹는다. 둘 중에 하나. 나도 아담같이 먹는다. 나는 안 먹는다. 둘 중에 하나. 자, 나는 먹는다. 높이 높이. 이번 안 들면 이 다음에 다 들어야 돼. 높이.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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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나는 먹는다. 더 높이 더 높이. 어이, 갖고 부응 되네. 그렇지. 높이 높이 높이.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안 먹는다 이거지. 돈 내리고. 나는 안 먹는다. 나쁜 사람들 같아. 그 안 먹으면 어떡해야. 안 먹으면 이제 아담은, 하와는 어떻게 돼, 이제? 죽지? 그럼 여러분은? 그 혼자 살아도 뭐 할래? 제가 이걸 이해를 못 하다가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데, 어떻게 깨닫게 해줬냐면은, 이제 부부가 성기순례를 했어요. 목사님들 부부끼리 성기순례를 하는데,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 다음에 코스가 불란서를 가는데, 이제 공항에 이제 티켓팅을 해가지고 나왔어. 그러면 비행기 타기 전에 공항에 뭐가 있어? 비행기를 타봤어야지. 어? 티켓팅하고 나와가지고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공항에 뭐가 있어? 면세점 있잖아. 면세점.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전부 목사님들이 부부가 짝지고 전부 이제 물건을 이렇게 구경하고 이제 광고가 나오더라고. 비행기 타라고. 그래서 비행기 딱 타려고 보니까 집사람이 여권을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나는 그때 그 집사람 놀란 모습이요. 막 지금도 눈에 서냐. 그냥. 세상에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거기서 여권을 잊어버리면 어떡해. 나는 그때 결심하기를 절대 이제 집사람 어디 데리고 안 간다. 다 타는데, 비행기를 타는데 나는 여권이 있으니까 타도 되는데 다 가면 이제 누구 혼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탁 타면서 만들어 갖고 와. 만들어 갖고 와.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탄 거 있죠. 나 그때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혼자 두고 갈 수가 없더라고. 나는 그때 깨달았어.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사실. 여러분, 신랑이 아내를 사랑 않는 것 같지만 사랑합니다. 그 사람 스타일이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그 사람이 스타일이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다 마음속에는 남편 말이 맞아. 내가 왜 이 고생하는 줄 아냐. 다 처자식이 위해서 그런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웃기는 거 아니야. 그 말이 표현을 못해서 그래서 그러지. 맞아. 아, 내릴 때 내가 처음에 든 생각이 뭔 줄 아세요? 하하, 이래서 아담이 하와가 먹은 선악과를 먹었구나. 그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탈리아에서 다른 일행 다 보내고 둘만 떨어졌을 때 그 심적 그 심적을 생각해. 3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딱 아무 생각 안 나고 어찌 이런 일이. 두 번째 떠오른 또래. 이 몸이 새라면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그 생각이 번져가는 세상. 그래가지고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얼마나 재밌는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다. 네, 어디 테이프에 있으니까 사서 들어봐. 아담이 먹은 건 잘못이지만 나는 잘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먹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 그 계명보다 우선하는 게 뭐다? 그거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자, 그러니까 이 꼬장배기 계명이 있어요. 꼬장배기 계명. 사랑이 없는 계명. 이게 무서운 건데, 사랑이 없는 계명은 뭐냐? 죽어, 이 자꺼다. 죽어. 너는 죽어야 돼. 어? 하나님 먹자면 먹지 말아야지. 나는 지킬 테어 말씀을. 그거는 말씀은 지켜서 훌륭할지는 모르지만, 사랑은 없어서 파이야. 그 상황과 지금 상황하고는 다를 상황이 많지만 적어도 그 상황에서는 나는 먹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자, 먹었어. 그러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걸려들었어. 인간을 죽여야 되는데 그 인간을 죽일래니 하나님 인간을 뭐해? 사랑하라. 이 하나님도 걸려들었어. 그래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율법과 사랑이 부딪혔어. 그래서 하나님이 또 대안을 만들어낸 게 짐승을 잡아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그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사람이 죽어야 될 자리 짐승을 대신 죽이고 우리를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계명보다 앞서가는 게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계명을 이룬 정신이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다.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짐승이 안수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이 자리. 이 짐승을 죽이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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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그랬어. 그런데 이게 좀 지나니까 사람은 변한다는 거야. 사람은 변한다. 시작. 사람은 변한다. 좀 지나니까 죄를 지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데도 사람이 죄를 지면서 뭐라. 야, 너 죄 져서 되겠냐? 괜찮아. 양 한 마리 잡으면 돼. 이리, 이리. 죄 짓지 말라고 하니까 저 살리려고 양 죽이니까 이제는 양 죽이고 아예 당연히 돼버리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좀 지나니까 그나마 양 잡으려니까 아까니까 양을 뒤졌어. 이제 눈먼 거, 병든 거, 절름발이. 왜 그냥 양 잡아 죽일래니까 그것도 아까워. 사람이 이렇게 변해간다. 그때 하나님이 아하,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고 짐승으로 안 되는 걸 아시고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딱 들어갈 때 요한이 예수님 보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드리신 바 되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하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나는 그냥 돌아가셨다. 그런 줄만 알았어.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주님이 피를 다섯 번을 흘리더라. 그것을 그리스도의 오보혈이라 그래요. 주님이 그냥 확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피를 몇 번 흘려? 다섯 번. 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본문 예경처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달리는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님이 흘린 피가 어디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굴에서 막 땀을 팍 흘리고 기도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보니까 뭔 방울이더라? 피방울. 그러니까 첫 번째 흘린 피가 얼굴에서 흘린 피입니다. 어디서 흘린 피? 얼굴, 얼굴, 얼굴. 얼굴에서. 저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깨달으세요. 우리는 흔히 가볍게 말하기를 목사님 왜 그런지 나는 기도가 안 돼요. 그래. 그래 기도가 안 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네가 정말 힘써 기도해봤냐?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얼굴에 뭐가 나? 땀이 땅에 들어오니까 뭔가 뭐예요? 피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아우 신경 쓰고 힘쓰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진짜 피가 난답니다. 저는 내가 얼굴에서 피는 안 흘려봤는데 땀이 피든 건 내가 솔직히 없는데 난 정말 막 피가 오줌으로 나오는 건 내가 경험해봤어. 매일 처리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쟤도 오줌을 싸는데 막 오줌이 벌거이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피가 몸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나는 무슨 말인지 좀 내가 알 것 같아. 그래서 얼굴에서 피를, 그러면 얼굴에서 흘린 피는 뭐냐?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건 아니야. 왜냐? 만약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버렸다면 이제 다 끝나버리죠. 그런데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속은 거 아니야. 그러면 도대체 왜 흘렸을까? 여러분이 성경이나 인간사를 볼 때는 항상 아셔야 될 게 있어. 항상 아셔야 될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결과를 없애려면 뭐를 해결해야 된다? 원인을. 그러니까 이 피, 얼굴에서 흘린 피 뭐냐? 원인을 찾아가. 창세기가 보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네 얼굴에, 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 하하, 인간은 죄 때문에 뭐를 받았어?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뭐를 흘리고 살아야 돼? 땀을. 그래서 바로 이 저주를 속량하시려고 얼굴에 흘린 이 땀 저주를 속량하시려고 바로 얼굴에서 피를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피. 그러니까 이 얼굴에 흘린 피는 우리의 뭐 때문에? 저주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냥 범죄함으로 아담만 죽어야 되는데 땅이 뭘 받아?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저주의 키가 누구에게 있어? 아담에게. 그러면 말을 바꿔봐. 그러면 내가 은혜 받으면 땅에 뭐가 바꿔지는 거예요? 저주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 잘못되면 나로 다 저주받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나 하나 잘되면 나로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하. 저주와 축복의 키가 누구에게 있다? 그래요. 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려면 저주받으면 나 하나 받고 말해야 되는데 나 하나 때문에 파는 사람이에요. 축복받으면 나 하나 받고 마는 게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파는 사람. 보세요. 요셉 하나가 복받으니까 애굽이 살아버리잖아. 세계가 살아버리잖아. 그런데 바로 하나 잘못돼버리니까 애굽이 망해버리잖아. 열지앙 쏟아지고.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서니까 니느웨가 살아버리잖아. 롯이라는 사람이 하나 사명 감당 못하니까 소돔고모라가 멸망해.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봅시다. 나는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 롯이 소돔고모라로 안 가고 아브라함이 소돔고모라로 갔다면 소돔고모라가 멸망했을까 안 했을까? 바로 그거예요. 왜? 소돔고모라가 사람들은 무슨 죄져서 망한 줄 알아? 아니요. 그것은 껍데기고 내면은 의인 10명 없어서 망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집에는 의인이 몇 명이나 있어? 318명. 그러면 소돔고모라가 살았어.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집안에 정말 믿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다면 그 집안 다 살릴 것을. 아멘. 믿음도 개떡 같은 사람 들어가가지고 집안 망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정말 조심스러운 말인데 나는 내 마음속에 그냥 프라우드한 마음이 있어. 그래. 나는 참 요셉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 자꾸. 난 진짜 요셉 같다.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여기 없었으면 이 집회가 없었을 것이고 이 집회가 없었으면 여러분이 안 무했으면 은혜 못 받으면 뭔 짓을 어떻게 알아? 제가 있음으로 부흥회를 하게 됐고 부흥회를 함으로 모였고 모여서 은혜 받고 여러분 전국적으로요 은혜 받는 사람들 간증이요 전화로 편지로 오는데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자살할 사람 말씀 듣고 살고요. 너무 어제도 어떤 분이 이렇게 편지를 하나 주나 목사님 저는 정말 목사님 열렬한 팬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 벌레 만도 못한 놈, 이 무식이 충만한 놈. 에? 어디 하나 뭐 어디 괜찮은 데가 있습니까? 다 뜯어보면 또 그렇게 말을 내니까 입술이 좀.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저는 진짜 나는 허물로 이루어진 사람이요.
나는 감히 강단에 서서 말할 수 없는 사람, 이게 내 솔직한 심정이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미쁘시게 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백골난막, 나는 죽도록 충성해야 돼. 나 머리 몇 개 남은 거 이거 빼서 막 또 충성해야 돼. 내가 축복의 키가 된다. 네. 내가 저주의 키가 된다. 시작. 내가 축복의 키가 된다. 내가 저주의 키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얼굴에 피를 흘려서 내 저주를 속량하셨어. 아멘. 네. 네. 두 번째 주님이 흘린 피가 머리에서. 머리에서 뭘 쓰셔가지고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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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또 가시면류관 쓰셨다고. 그래서 텐자나무 가시관 쓴 줄 알았어.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가시나무는 텐자나무 가시밖에 없거든. 우리 동네 가시는 또 그 고난 때 보면은 전부 그 텐자나무 가시로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걸로 쓴 줄 알았어. 아이고 세상에, 이스라엘 가서 직접 가시나무를 보니까 이만의 가시가 여기서 이렇게 왜 이렇게 커? 대목 같아. 그걸로 관을 엮어서 국 씹을 때는 쿡쿡 찔러가지고 살을 뚫고 뼛속까지 베키는 자리마다 피가 흘러내려. 그 피는 왜 흘렸을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대므로 우리는 가난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케 되심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돼. 아멘. 목사님 성지순례 해보셨어? 예수 믿고 못 살면 안 돼. 특수하게 사명 지은 사람 외에는 예수 믿으면 일단 잘 살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아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으니 우리 복 받아야지. 아멘.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 나라 중에 선진국을 30개 나라를 치는데 놀라지 마세요. 30개 나라 선진국 중에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예요. 아멘. 예수 믿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아멘. 반대로 얘기합시다. 예수 믿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예수 믿는 가정, 잘 사는 가정. 예수 믿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할렐루야. 아이고 세상에 똑소리가 똑똑똑 떨어지네.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예수를 안 믿는데 잘 살아. 그리스도 신기하잖아. 어떻게 예수 안 믿는데 잘 살아 봤더니 예수는 안 믿어도 꼭 살기를 예수 믿는 사람같이 살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같이 산다는 게 뭐냐?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다 이거예요. 참 일본 사람들 정직해요. 그런 건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참 일본 사람들 정직해. 물건을 써봐도 처음 계약은 물건이나 마지막 들은 물건이나 똑같아. 우리는 처음 계약은 물건은 좋은데 나중에 물건은 틀려진대. 제발 그러지 마. 그 다음에 부지런해. 일본 사람들 참 부지런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게을러. 부지런해. 성실하고 좋은 건 배워야지. 그런데 더 감사한 건 잘 사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못 살고, 우리는 못 사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잘 살아. 왜? 먹을 때 보면요, 세상에 일본 가서 뭐 먹어보세요. 아이고 개가 안 나서 못 먹어. 그저 회 많고 뭐 단무지요 막. 아이고 우리는 배고파서 못 살아. 우리는요 불고기 하면 그냥 소 갈비 한쪽 갖다가 불판에 올려놓고 그냥 쥐집어 가면서 썰어서 그냥 실컷 먹어도 2만 원이면 실컷 먹어. 일본에서 그렇게 먹으면 20만 원도 더 나온다. 내가 거기서 잘 살기만 하지 못 먹는다. 우리는 못 살아도 잘.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한국에 와서 우리 먹는 거 보면 놀라져버려. 우리는요 반찬 같은 건 계속 10번을 갖다 먹어도 돈을 안 줘. 김치 좀 더 가져. 일본에서 계속 시켜 먹으면 다 돈이야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갈 때는요 내 말 명심하고 먹을 거 싸질 모지 가서 먹고 오세요. 비싸서 못 먹어. 세 번째 너무 감사한 건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뭘 줘? 집 사주잖아. 그 속에 축복의 원리가 또 있더라고. 집을 사란 말이오. 집을 사라. 그러니 그 집사라는 말을 만약에 영어로 디컨인데 그걸 집파러 이렇게 번역을 했어. 집파러님, 집파러님. 그러면 집파 팔아먹고 어디로 갈 뻔했어. 집을 팔지 말고 사란 말이오.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 웃어가면서 그랬어. 우리 교회를 3년 다니면 내가 집사를 주마. 집사 주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집을 못 사면 서울 세중앙교회로 가라. 내가 그렇게 집을 사라고 님자까지 붙여가지고 집사님, 집사님 그러면 사야지. 에? 왜 안 사냐? 나는 여러분 어쨌든 잘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 정말 11조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왜 못 살아? 나는 못 사는 게 이해가 안 돼, 진짜. 여러분 속만 차리면 살아. 속 못 차려서 그러지. 아멘. 주님의 가시관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부유함으로 바뀌시기를 바래요. 세 번째 주님이 어디서 등어리에서 뭐 맞으셔가지고 채찍 이 채찍에 가시가 달려 있어. 갈고리가 가지고 확 후려치면 몸이 착착착 감기죠. 땡길 때 살점이 툭툭 떨어져. 거기에 붉은 피가 흘러요. 덩어리가 성한 곳이 없어. 아, 또 맞아. 다 터져가지고. 왜 그랬을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려고. 참, 여러분, 난 똑같은 성경을 봐도 왜 어떻게 그렇게 그 못 볼까? 나 그거 희한한데?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것이 복음이듯 예수님 믿고 손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낫는다는 것도 복음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믿는 자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도구를 맞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라. 물론 다 낫는 건 아닐지라도 낫고 안 낫고는 내 소관이 아니오. 주님이 하실 일이니 우리는 믿고 기도라도 해보자 이거요. 아멘. 아멘. 주님의 채찍 자국 바라보고 나을 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것도 확실하지. 하나도 확실하지 않은데 천당 간다는 거 하나만 어떻게 확실할 수가 있나요? 아니? 나는 정말 예수 믿고 방언 못하는 사람 보면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방언을 말할 것이오. 그러면 왜 하나님 방언을 한다고 해도 왜 나는 못 옵니까? 라고 기도를 해봐. 저는 방언을 못 오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또 다시 못 오기도 했다 다시 해보기도 했거든. 네? 왔다 갔다 했어 제가. 왜? 일단은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는 못 했어요. 방언을 몰랐어. 근데 보니까 막 방언을 하더라고. 그때 내 사모 기자님, 저 방언을 주셨어서 누가 할렐루야 100번 없는 할렐루야 안 돼 나는. 처음에 터질 때는 날라라 방언이 아니더라고. 안 돼. 아멘 안 돼. 내가 막 찬송 인도를 하면서 밑에서는 방언이 터지는데 나는 안 터지는 거 있죠. 나는 위에서 찬송하면서 아버지 이럴 수는 없나. 어째 밑에는 터지는데 위에가 안 터지나. 방언을 주셨어요. 그런데 방언은 언제 터지느냐? 성경을 잘 보세요. 충만 할 때 터집니다. 그러니까 터지지 않았다는 건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충만한. 그러니까 방언이 터질 때 보면 충만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 그러니까 충만하게 임할 때 방언이 터진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내가 방언 받기만 한 달 동안을 사모했어요. 찬송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 막 그렇게 충만했어. 아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갔다 아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미친 것들이 시부릉 한다는 거. 정신이 퍽쩍 나더라고. 아이고 내가 미쳤었구나. 아이고,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렸어. 갖고 이제 방언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내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성경은. 교수님 가르치는 거고 성경하고 달라. 그래서 또 기도를 했더니 또 터지는 거 있죠. 그래서 터졌다 닫았다. 그리고 내가 결론 내렸어. 교수님 말 믿지 말고 성경을 믿자. 물론 방언을 못 온다고 해서 성령 못 받은 건 아니야. 그지만 성령 받은 사람 중에 방언 할 수 있어. 아멘. 그래. 지금은 이제 조금 뭐 유행이 갔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하늘산 그 이천성 목사님이 그 방언 아주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기에는 다 간증이 있어서 그래. 미국에 갔대. 미국에 갔는데 한 이천성 목사님 보고 대표 기도를 시키더래. 대표 기도.
근데 뭐 영어를 안 해야지 그 양반이. 어차피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고 영어도 못하고 에라 뭐라고 따뿜따뿜따뿜따 방언으로 했대. 어차피 못 알아듣는 놈 뭐가 그냥 방언으로 들이따 기도를 하고 끝냈는데 한 사람이 막 울더래. 울더니 지금 저 목사님 기도가 무슨 말인 줄 알았어. 내게는 그 기도가 들려. 그러니까 이 통역의 은사가 이 여자에게 임했던 거야. 나와가지고 그걸 다 돼. 그 자리가 눈물 받아가지고 그랬겠죠. 그 방언 기도. 저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목사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한국이 큰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학문적으로 훌륭한 분도 계셔야 되지만 영적으로 그런 분도 좀 있어야 돼. 물론 그분에게도 온전하진 않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훌륭한 사람이 헛소리 가끔 한다고. 에? 그러나 미친 사람도 또 옳은 소리 하면 그거. 이렇게 그냥 사람은 누구든지 온전할 수가 없어. 예수님 외에는. 맞아요. 들려요. 그렇게 말하는 너는 온전하냐? 사람이라는 건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분의 그 영성이 지금 한국 교회에 사라졌다는 거죠. 그분이 말이 좀 거칠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배움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셔야 돼? 안 되지? 그러지만 그 영성 그 이천성 목사님의 그 영권을 지금 어떤 목사가 그 따라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사라져감이 나는 막 큰 손해나는 것 같아. 우리 오관성 목사님 같은 분이 아직은 참 그래도 다행이지만 좀 있으면 야 이 어른도 역사에 자꾸 뒤안길로 내려갈 때 과연 그런 그 영성을 가진 목사님들이 어디서 나올 거냐 이거. 그 영권을 가진 목사님. 공무원 목사는 자꾸 나오는데 영권 있는 목사가 점점 사라져간다. 이성복 목사님 같은 분을 어디서 만날 건가. 베드로 같은 목사님을 어디서 만날 건가.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큰 손해보고 있는 건데 내 느낌이. 그래가지고 방언의 귀중함을 알아서 이분은 막 하늘산에 가면 방언 받아라 막 그렇게 그래서 하여튼 얼마나 방언을 강조하는지 방언이 많이 터졌대. 그래. 그래서 들리는 말 있잖아. 다방께 3년이면 참맛을 알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읽고 하늘산께 3년이면 방언으로 짓는다고. 보통 개는 짖을 때 그냥 벌벌벌 그런데 거기는 브레시그리야 블랙킹맨들이야 그런데 그런데 내가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찾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성악하시는 집사님이 계셔. 아주 노래 잘합니다. 조수미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내가 들을 때는. 조수미 씨는 노래는 잘하는데 은혜가 없어.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은요 노래 속에 은혜가 있어. 노래 속에 은혜가 있어. 예. 그런데 이분이요 성악을 하는데 집에다 큰 왜 저 눈썰매 끄는 개 있죠. 그 개를 키워 그 집에다가. 아이고 세상에 이게요 걔가 어떻게 지냐 아이고 내가 거기서 또 깨달았어. 성악가 집 걔 3년이면 성악으로 짓는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발성 연습이 걔가 들을 때 어느 음 높이가 안 나오면 안 한대.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도레미 파솔라시 도 이러면 아는데 걔가 근데 막 파 그러면 아 걔가 아 그렇죠. 그런데 걔한테 배울 게 하나 있어. 정말 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걔한테 하나 배워야 돼. 일본 사람한테 그 정직한 거 배워야 되듯 걔한테 걔는 이게 하나 배워야 돼. 걔는 뭐가 좋으냐. 걔는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 걔는 주인이 배신하지 않는 한 절대 배신. 충성심이 사람보다 낫고 두 번째 걔는 더 배울 게 뭐냐. 걔는 항상 주인을 보면 반가워해.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은 자기가 잘했냐 못했냐를 자기 스스로 알아. 잘못했지만 잘못했다고 혼내는 것보다 잘못했지만 반가워하는 걸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 여러분 잘 보세요. 제비란 놈이 그 나쁜 놈 아니요? 제비란 놈이? 제비 몰라? 여자들 유혹하는 그 제비. 제비가 나쁜 줄 알면서도 왜 넘어가냐? 사모님. 아름답군요. 그게
전부 제비 같은 놈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넘어가냐? 그 얘기를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 있죠. 남자들이 왜 술집 여자한테 넘어가느냐? 그 술집 여자 아니야? 그? 나 울거 먹으려고? 그런데도 어머나 사장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오래간만이에요. 3일 만에 왔는데도 요 자것이 내 돈을 울거 먹으려고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해주는 여자가 없다. 이거. 마누라는 맨날 뭐라고만 했지.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아, 우리는 좀 잘잘못을 떠나서 반가워하는 삶을 좀 살아보자. 아멘. 네? 잘잘못을 떠나서 그저 빈말이래도 여보, 자, 당신 오늘 화장 잘 받았다. 빈말이래도 어? 여보, 어디서 머리 했어? 아주 파마 잘 나왔네. 그냥, 응? 그냥. 그런데 파마를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아무 관심이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 남편이 들어오면 잘잘못을 떠나서 아이고 얘들아 아빠 오셨다 할렐루야 여보 이거 참 당신이 오니까 집안이 그득 찬 것 같아. 그 한마디가 돈이 드냐 그게? 그게 돈이 들어서 못 오냐. 좀 싫더라도 어? 좀 싫더라도 아우, 우리는 아빠 없으면 안 돼. 아이고 그래 좀 얼마나 남편이 말이야 빈 말이래도 설령. 아빠 왔는가 보다. 문 열어줘라.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너는 뭘 얼마나 잘났냐 네가. 아 이놈의 편내야. 어떻게 하면 선악과를 먹어도 먹는 그 말 잘 듣는 남자 하나 길을 못 들이고 살아? 그래. 어? 남자 보고 뭐라 하기에는 남자가 얼마나 어리해. 선악과를 주어도 먹는 게 남자인데. 에? 그런데 그런 남자 하나를 요리 못하는 내 책임은 왜 생각을 안 하고 신랑 되기 싫어만 하냐. 여자들이 미워하는 사람 1등이 신랑이요. 그런 거 알기나 해요. 이 고개 숙인 것들아. 여러분 우리 처음에는 빈말이지만 그것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합시다. 남편 들어오면 아이고 여보 아이고 정말 당신 오셨네. 아이고 당신 오니까 양 집안이 그득하다. 할렐루야. 아빠는 꼭 있어야 돼. 그러면요 나가서 놀다가도 아니요 나 가야 된다. 일가 오거나 말거나 어? 오거나 말거나 좀 신랑이 뭔 좀 좋은 일 있어가지고 막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좀 자랑도 하려고 막 그러면 아 여보 오늘 나 좀 우리 집은 너 아버지 혼자 좋아 저러고 다닌다. 꼭 말을 그렇게 해야 되겠냐? 어? 뭔가 좀 직장에서 상관한테 찐빵 먹어가지고 말이야 그냥 우울해가지고 왔어. 그러면 얘들아 오늘 아빠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러면 좋으리 엄마. 야, 우리 아버지, 야, 우리 집은 너 아버지 혼자 저기 합니다. 애들하고, 오, 아이고, 이런. 잘났다. 남편은 아내를 관심을 가져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아무렴 내가 부족해도 술집 여자만 못하면, 아무렴 내가 못해도 재미만 못하겠냐. 어? 그래도 재비가 너 돈 갖다 주대? 줬어, 목사님 줬어요. 그게 준 거요? 그게 낚싯밥이지? 이 세상에 그런 천사제비가 어딨다니. 어리석기는 행복하게 살아. 하여튼 노래 속에 해답이 다 있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병. 할렐루야. 물론 난 확실히 얘기했는데 다 낳는 건 아니야. 내가 무슨 예수님이요? 아니요. 그러지만 10명 중에 1명이면 어떻고 10명 중에 5명이면 어떻고 아니 100명 중에 1명이면 어떤가.
야고보도 말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부를 것이 머리에 기름 부고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아 도대체 그 성경을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왜? 네? 그래서 우리 한번 내일 밤에 한번 병든 자를 또 한번 기도해보자. 네 번째 손발에서 대못을 박아서 피가 흘려. 왜? 우리 허물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허물이라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이 모르고 지은 죄나 잘못, 실수를 허물이라고 그래. 얼마나 우리가 손으로 허물이 많고 얼마나 팔로 허물을 많아. 거기에 못을 박아서 피를 쏟음으로 허물을 용서했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그 데나리온 비유에서도 주님이 그랬죠. 우리는 주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인데 왜 너는 100데나리온 그거를 용서를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준 거 생각한다면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일들 충분히 용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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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보면 번수는 없겠어요. 번수는 제발 부탁이니까 이럴 수가 있냐고. 있어. 있어. 제가 살면서 깨달은 게 이럴 수뿐만이 아니라 저럴 수도 있어.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인간이라는 건 알고도 하지만 모르고도 하고 허물 너나 하나 많은 거예요. 저는 10번, 100번을 생각해봐도 나는 진짜 허물로 이루어진 것 같아. 이게 내 솔직한 얘기예요. 그냥 내가 조금씩 잘난 체하는 건 우스갯소리고 지금 하는 이 말이 내 진실한 얘기예요. 나는 이게 허물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내 말 하나 뜯어보세요. 왜 허물이 없겠어? 허물이 많지. 하지만 여러분이 훌륭하니까 그냥 은혜로 다 들어서 그런 거지. 또 꼭 그런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인생은 대박자. 마지막 다섯 번째 옆구리에 뭐를 찔려서? 창으로. 이 창으로. 이게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말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이스라엘 열대 지방에 매달아 놓으면 수분이 다 탈진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신 거예요. 갖고 이제 딱 죽으면 죽었는지 기절했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확인 사살을 하는데 그 확인 사살은 건 뭐냐면 뼈를 분지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뼈를 팍 분지르니까 오직 하고 부러지는데 죽었거든. 그렇지? 뼈가 부러지는데도 죽은 신용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절하면 뭘 찍을지? 물 찍고 이스라엘은 뼈를 꺾어본다. 갖고 예수님 뼈를 팍 꺾으려고 하니까 시편에 예언되기를 그의 뼈는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그 예언 때문에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는데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면 다 쏟고 마지막 심장에 좀 고인답니다. 그 고인 것을 옆구리를 뚫고 들어간 게 정확하게 어디냐? 심장을 뚫고 들어가서 심장에 고인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린 거 있죠.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은 나의 저주와 나의 가난과 나의 질병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까지 다 죄 하나만 담당해줘도 감사한데 이런 것을 다 짊어지고 피를 다섯 번이나 흘리고 가신 주님. 저 어느 날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고난 주간은 엎드려서 기도하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확 보이는 거예요. 환상. 무슨 환상이 보였냐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환상이 보인 거예요. 주님이 힘속에서 막 기도할 때 하는 그 기도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요,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성경은 쭉 이어가는데 제가 본 환상 가운데는 텀을 두더라고요. 텀을. 아버지여, 할만 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텀을 두어. 그때. 그런데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 베드로가 지옥까지.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 바울이 지옥까지. 어거스틴, 디엘부디가, 손양원이, 김믹두가 쭉 이름을 떠올리다.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 오성택 목사가 지옥까지.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 장경동 목사가 지옥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이름 가운데 내 얼굴과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하신 걸 아십니까? 그게 환상 가운데 참 보여지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툭 터지면서 나온 찬송이 뭔 줄 아세요?
문 밖에 드릴 곳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신앙생활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헌금을 해라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해라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출발은 나 같은 것이 보길래 주님이 나 같은 걸 구원하시려고 다섯 번의 피를 흘리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이 나 같은 것을 기억하셨을까 생각하니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기로 한평생 결심하고 이날까지 주님께서 살려고 부족하지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